SBS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와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올해 정기 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과 보도, 편성, 시사교양 최고 책임자가 대상입니다.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 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SBS 조직원들이 바라는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이 그 어떤 방송사 조직원보다 깊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SBS의 수익이 계열사로 유출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윤세영 전 SBS 회장은 지난달 사임하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선언했으며 노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그래도 책임 있게 그리고 진중하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올 연말로 예정된 방통위 제어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